육아 고민들 마음 편히 터놓는 신의 맘 카페.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하루에도 코믹, 액션, 멜로, 번갈아 가면서 영화 10대편은 찍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전투 육아하느라 짠내 단내 폴폴 나는 영화 같은 삶을 살고 계실 육아맘 육아대디를 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육아 고민들 마음 편히 수다 떨고 한결 가벼워지시라고 특별히 오픈한 신의 맘 카페. 보이는 모습만큼이나 마음도 너무 아름다운 분입니다. 많은 분들의 롤모델이고요. 아우 뭐 요즘 저랑 같이 다니면 정말 BTS급 인기를 느껴요. 너무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원하는 만큼 무작정 함께하고픈 배우 신혜라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보는 라디오도 하고 있는데 뭐 하트를 날려주셔도 안녕하세요. 좋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 오늘도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 무슨 말을 요리하셨죠? 어쩜 화장도 하나도 안 해도 이렇게. 아 조금 했어요. 진짜요? 아, 넥타이 그냥 조금 했습니다. 근데 뭐 자국 깬 모습도 봤지만 아유. 뭐 자국 깨도 이쁘고 아유. 자기 전도 이쁘고. 아유. 그 진짜 너무 패셔너블 하세요. 이렇게 핫팬츠를 입으시는 게 너무 멋있어요. 글쎄 말이에요. 제가 이제 나이 들면서 핫팬츠를 다 버렸는데. 저도요. 애 낳고 버렸는데. 그렇죠. 다시 가져와야겠어요. 맞아요. 미국에서 제가 보니까 너무 막 70, 80, 그렇게 연세 드신 할머니들이 핫팬츠 그냥 티셔츠에 쪼리 끌고 다니시는데 멋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네, 그래서 핫팬츠를 나도 막 열심히 입으려고요. 우리도 다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우리 신의 맘카페 오픈하기 전에 근황 토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세정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 신혜라 씨가 나오시는군요. 신혜라 씨가 DJ 하던 시절이 생각나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연도 읽어주시고 신청곡도 틀어줘서 너무 좋았거든요. 하셨네요. 얘기했었죠. 엽서를 막 받으셨다고. 너무 맞아요. 저는 엽서부터 시작된 엽서 편지 그때 DJ를 했었습니다. 역시 목소리가 그래서 너무 좋으시네요. 정말. 아유 감사합니다. 유진님이 네. 자기 전에 에라님께서 읽어주시는 또 성경 잘 듣고 있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네. 목소리가 진짜 라디오 들으니까 더 좋네요. 아이고 하세 씨 목소리 너무 이뻐요. 아유, 예. 그러고 보니 선배님이세요. 그죠? 라디오도 선배님이시죠.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편지, 엽서. 그리고 좀 지나가다 보니까 제가 낮에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는 팩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조금 이제 슬슬 이렇게 막 바로바로 컴퓨터로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아, 그게 너무 그리워요. 편지, 엽서 저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맞아요. 네. 그 안에 뭐 껌, 뭐 예쁜 스티커, 뭐 이런 거 손편지 얼마나 그건 또 그거대로 너무너무 정감이 맞아요. 있었어요. 우리 한번 받아볼까요? 네. 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그날 내가 신청한 날 나오나 안 나오나 이렇게 귀 기울여 듣고 계시고 네, 두근두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셨겠죠. 네, 그립네요. 네. 지수님이 30년 된 에라 언니 대구 찐팬이래요. 아이고, 여기서 감사해라. 반갑다고. 네. 1020님이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아, 에라언니 TV에서 볼 때마다 친언니 같고 자꾸 저 혼자 정들어 큰일이에요. 시네타운에 우리 언니야 나와서 참 좋아요. 아이고 우리 동성님도 보셨습니다. 동상이네요. 예. 파리 이사님이 캔디랑 에라님 이 꼴조합 대찬성이라고 시네타운 인별그램에 두 분이 다정하게 글 남긴 거 봤다고 제가 왕 바로 오시다니 감동 감동 하니까 신혜라 씨가 울 이쁜 캔디 방송이니 한 걸음에 나도 팬심으로 라고 달아주셨대요. 네 그랬습니다. 예. 두 분 어떻게 친해지게 되셨는지 궁금하다고 저희가 네 2202님이 얘기해 주셨네요. 네 예. 새 여행 예능 프로그램 예고 예. 봤다고 네. 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나오고 기대가 된다고 8월 25일 알람 맞춰놓고 볼게요 하셨습니다. 아 예 내일 모레요. 네 저희가 예. MBN의 새 예능 무작정 투어 원하는 대로 8월 25일 밤 10시 20분 첫 방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처음 만나게 됐죠. 맞아요. 그래서 솔직히 오늘이 네 번째인데. 네. 너무나 너무나 오래된 그런 동생처럼 느껴져요. 맞아요. 사실 제가 87학번이니까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우리 하사님이 태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제가 이런 결혼을 했다면 딸 같을 수도 있는데 너무나
이 나이 든 선배를 잘 모시고 다녀줘서 제가 얼마나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려고 비어르고 나왔습니다. 아니 제가 왜냐면 전혀 뭐 나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너무 좋으시고 너무 이렇게 되게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언니 같으세요. 되게 너무 편하고 감사합니다. 챙겨주시고 너무 감사했어요. 아 이모 같지 않아서? 아유 전혀 전혀. 아이고 네. 다행이다. 아우 너무 아름다우시고 아주. 근데 사실 남편분들끼리 친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저도요. 잘 맞을 것 같다고 막 하셨었는데. 예, 그래서 언제고 꼭 벼르고 만나야지 했는데. 네. 이렇게 드디어 만났어요. 프로그램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 제목 그대로 우리 무작정 떠나는 여행이에요. 네. 정말 무작정이구나 싶었던 순간은 언제냐고 또 물어보셨는데. 사실 언제였어요. 첫 퇴 촬영하는데 맛집을 갔는데 줄을 이렇게 한 시간 넘게 저희가 기다려야 돼서 다른 맛집도 가고 막 이랬었고 뭐 이런 게 너무 많았죠. 뭐 비가 폭우가 많이 내려서 이렇게 관광지를 갔는데 폐쇄가 됐어요. 이거 진짜구나. 네 정말. 예. 네. 다음 장소도 뭐 우리 게스트들이 이거 먹자 이랬다가 또 바꾸니까 우리 스태프들이 막 우왕좌왕. 어떡하지 막 어떻게 가야 되지 막 이랬던 때도 있었고 재밌었어요. 네. 근데 그게 또 재밌더라고요. 네. 네. 반가운 얼굴들 어떤 분 들이 나오시냐고. 예, 첫 번째는 제 친구들을 백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유호정 씨만 빼놓고 네. 이경민 씨, 윤유선 씨, 오연수 씨, 최지우 씨. 네. 네. 아우. 우리 하선 씨가 사실 어떻게 보면 나이 차이가 꽤 나서 층층 시야일 수도 있었는데. 아니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전 굉장히 고마웠어요. 아유 윤유선 선배님하고는 원래 친했고 언니랑은 그냥 최지우 선배님도 그 드라마 때 봤었고 그냥 다 또 너무 좋으시던데요. 그러니까 예. 역시 끼리끼리라고 너무 좋으셨어요. 하선 씨가 너무 잘 이렇게 처신을 하셔서 아유, 감사했습니다. 저는 너무 편했어요. 이렇게 저는 네 제가 할게요 이것만 하면 돼서 언니들이 막 이렇게 막 하자고 하셔 이건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하면 돼서 너무 좋았어요. 편했어요. 아예 고맙습니다. 아 여행을 가서 알게 된 찐친의 또 새로운 모습이 있다면? 글쎄요. 저는 찐친들 원래 알던 모습들이 더 강화됐다고 해야 될까? 네. 근데 윤유선 씨하고는 뭐 이제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나머지 친구들은 다 겁이 많잖아요. 근데 저랑 같이 좀 호기심도 많고 모험심도 있고 이래서 진짜 이게 잘 맞는다 유선이랑 뭐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의외의 네. 모습들이 많더라고요. 재밌었어요. 네. 네. 8324님이 차인표 씨가 SNS에 남긴 걸 봤다고 정말 쏘 스윗하셨죠. 에라님 네. 근데 집 떠나면서 많이 웃으셨나 봐요. 보내주셨어요. 네, 정말 입이 막 귀에 걸리더라고요. 입꼬리가. 아니, 너무 귀여우셨어요. 사랑스러우셨어요. 정말 이렇게 너무 좋으셨어요. 요즘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힘들었잖아요. 가면 힘들고 우리가 두 번 갔었지만. 맞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는 또 슬슬 근질근질해서 빨리 가고 싶다 생각이 들어. 네. 하선 씨도 그래요, 솔직히?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사실 1박 2일이 굉장히 이렇게 벅차게 돌아가니까 너무 힘들었다가 슬슬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근데 다음 촬영 언제지? 이렇게 한번 보게 되는.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좋은 데 가면 여기 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맞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너무 스윗하셨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번 여행이 얼마 만에 여행이셨어요? 저는 그 여행을 진짜 좋아하는데 사실 가족들하고 가면 여행이라기보다는 좀 봉사라는 고행? 느낌. 너무 좋지만. 봉사하고 왔다. 네. 너무 좋지만. 그런 생각 많이 들어서 친구들하고 가면 정말 좋더라고요. 친구들이랑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애들 챙겨주고 이러지 않고 신경 안 써도 되고 친구들끼리 가니까 친구들하고 한번 양양을 갔다가 이번 친구들하고 너무 좋았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몇 개월 만에 네. 또 갔죠. 예. 정말 평소에도 근데 이렇게 여행을 무작정 무계획으로 좀 가시는 편이세요? 저는 예전에는 막 치밀하게 계획을 짰었는데 이제는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것도 귀찮죠 점점. 네. 그래서 그냥 현지에 가서 좀 이렇게 쉬엄쉬엄 우리 원하는 대로만큼 그렇게 세게는 말고 거기는 거의 한 일주일치 해야 할 분량을 1박 2일로 하니까 소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찍었지만 평상시에는 가서 쉬엄쉬엄 뭐 책도 읽고 네. 불멍산멍 하는 거 좋아해요. 네. 여러분 요즘에 그 여행 예능 프로그램이 좀 많은데 그런데 보면 가끔 댓글들이 막 아니 돈도 벌고 여행도 하고 너무 좋겠다 이렇게 막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여행 프로가 네. 정말 생각보다 벅차거든요. 조금은 네. 예. 너무 좋지만 생각보다 네. 굉장히 벅차다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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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보시면 아실 수 네. 있을 거예요. 네. 아, 여행 가서 어머 신혼여행 중에 검찰청에서 연락이 온 적이 있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 저요? 보이스피싱이었나요? 어머 저는 아닌데 아 뭐 헷갈리셨나 하세 씨도 아니죠? 저희가 제작진분들이 예. 뭔가 예. 이렇게 헷갈리셨나 봐 아, 예. 아니, 전에 막 인터뷰를 했는데 좀 헷갈리셨나 아, 혹시 왔었나 까먹었나 제가 그때 잘 까먹어서 아니 이거 온 것 같지 않아요 예, 혹시라도 나중에 네네. 생각나면 한번 네. 네. 아닌데 네. 누가 제보를 해주셨나 예 420님이 에라 언니 아 생각났어요 생각났어요 너무 진짜다 예예 막 기억을 네 아 이게 우리 남편이 네. 군대에 있었었는데 네. 이제 결혼식장에 화환을 네. 보내시면 안 되는데 아~ 이제 아무래도 막 보내실 거 아니에요. 네. 저희도 화환보다는 그냥 현금이 더 좋거든요. 근데 화환을 너무 많이 보내주시는데 네. 원래는 안 그러신데 이제 그것만 찍고 다니시는 분이 계셨어요. 어르신이. 아이고, 세상에. 네. 그래가지고 결혼식에 오셔서 그거를 개수를 다 세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서울시에 제보를 하셨었나 봐요. 왜 그렇게까지 남편. 예. 그래가지고 네. 우리 남편이 군대에 있을 때 결혼을 했어서 군대에 갔는데 이제 군대에서 뭐 그런 조금 좀 이런 그런 과정이 있었나 아, 봐요. 이제야 생각나네요. 아, 어, 네. 아이, 정말. 아유, 호사다 말하고. 아, 네. 예, 아유. 예. 네. 420님이 에라 언니 비가 줄줄 새는데도 천장 수리한 분이랑 웃으며 통화하셨다고 SNS에서 봤는데 저도 어떻게 그렇게 온화하시냐고 저는 욱순이라 너무 부럽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우리 남편이 괜히 심란하니까 내가 웃는 걸 보고 그랬나 봐요. 아니, 근데 그분은 인테리어를 하셨을 뿐인데. 새는 비를 그분이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좀 그냥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본 거고요. 우리 남편은 네. 좀 그게 신기했나 봐요. 자기가 심란하니까. 네. 평소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세요? 궁금해져요. 그래서. 아, 저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욕해요. 하나님 저 사람 너무 미워요. 하나님 쟤 왜 저래요? 이렇게 하나님께 그냥 다 막 이르시고 네. 이렇게 욕을 하시면 그러면, 좀 풀리시는 거예요. 좀 풀려요. 네. 좋은 또 방법이네요. 예. 그래서 요즘에 비는 괜찮으세요? 안 새세요? 아유 왜요? 또 새죠. 아 그래요? 아유, 그래서 전체 네. 이렇게 이제 검사를 했더니 네. 전체 빌라에 군데군데 방수공사를 해야겠다고 그래서 이제 좀 가을 되니까 네. 이제 전체 방수공사를 한대요. 맞아요. 우리 집만이 아니고 아랫집들은 더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가끔 그렇게 전체 방수공사 해줘야 해야 된다고. 되더라고요. 몇, 예, 뭐 십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저희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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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네맘 카페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을 해볼게요. 영화 같은 사람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네. 시네타운의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배우 신혜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6919님이요. 최근에 탑건 재밌게 보셨다면서요. 저도요. 영화관에서 3번 봤다고. 아 너무 좋아하시는 영화인가 봐요. SNS에 올리신 거 봤는데. 네. 어우 재밌게 봤어요. 그렇죠. 좋아했었죠. 하선 씨도. 뭐 탐 크루즈 뭐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정말 촬영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PBK처럼 정말 되게 이렇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이국적으로 약간 서양 미인분처럼 이렇게 생기셔서 막 너무 신기해서 맨날 이렇게 진짜 예쁘시다 이러면서 보고 있어요. 정말요? 네, 네. 너무 고마워요. 나는 하선 씨 보면서 어쩜 저렇게 진짜
동양적으로 선이 곱고 우리 잘 만났네 동서양이. 아니 그리고 어쩜 저렇게 막 머리 감고 그냥 휙 나왔는데도 너무 예쁘고. 아유. 아니 정말로. 오늘 명절이네요 우리. 아, 그러네. 덕상이랑 전하고 있어요 또. 네. 네. 아이고 아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아이들이 준 선물을 올려놓으셨었는데 예전에 예. 구성이 너무 귀엽다고 책 제목이 뭐 과자도 있고 좋아하시는 과자인가 봐요. 이 홈런 땡 아, 네, 네, 좋아하세요? 네, 네 좋아해요. 이 과자 뭐 아이크림 화장품도 있는데 책을 줬는데 자녀분들이 자녀는 왜 부모를 거부하는가라는 책을 주셨어요. 아이가 맞아요. 어, 이거 너무 궁금해요. 네. 너무 귀엽다. 우리 막내 네. 선물인데 우리 막내가 굉장히 창의력이 뛰어나고 기발하거든요. 맞아요. 이때 막 한창 사춘기 때였어요. 오. 그래서 이제 아마 두 가지 뜻이 있겠죠. 이제 거부할 수밖에 없어 나는. 그리고 나만 이런 거 아니야 하는 조금 그런 미안한 마음도 있고. 내가 왜 이러는지 네. 얘기를 해주고 싶었구나. 책을 두 권을 줬는데 이거 네. 말고 제가 또 물론 추리물 소설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지 제목이 뭐였더라 벌써 또 까먹었는데 뭐 너는 그 아이를 왜 죽였는가. 너무 웃긴다. 야, 이 책 제목들 너무하다 이랬죠. 아이 너무 귀엽네요. 네. 아이고.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네방 카페 우리 테리옵스들은 또 다른 어떤 육아 고민들 하고 계신지 얼마나 한번. 많으시겠어요. 네, 시작해 볼게요. 오은영 박사님 함께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네. 네. 천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늦둥이 딸을 키우는 재미로 사는데요. 아이가 좀 크니까 다른 젊은 엄마랑 비교를 하네요. 아이고 속상해. 어린이집 버스에서 내리면 다른 엄마랑 저를 번갈아 보면서 엄마도 손도 예쁘게 칠해 치마 입고 화장 좀 예쁘게 해 이러는데 솔직히 서운합니다. 아무래도 젊은 엄마들만큼 꾸미긴 힘드니까요. 큰아이가 20살인데 조금 차이가 나네요. 밖에 나가면 큰애 손잡고 가는 걸 더 좋아해요. 그냥 놔둬도 될까요? 고민입니다. 네. 아, 서운하셔요 정말. 얼마나 서운하실 텐데요. 맞아요. 예. 근데 일단은 그 늦둥이 그리고 큰애가 20살 이러니까 저보다는 어리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천사님이. 오. 예. 아 제가 한동안은 막 아이 키우고 있느라고 막 진짜 퍼진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도 그때 뭐 애들 키우라 집안일 하랴 공부하랴 이러니까 그때도 막 한없이 저도 막 하고 다녔었어요. 네, 초라한 네. 모습이. 그렇죠? 네. 근데 우리도 딸들이 아들은 그런 말 전혀 안 하는데 딸들이 굉장히 내가 이쁘게 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너무 달라요. 네. 그리고 엄마가 이쁘게 하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천사님께는 물론 이쁘기 위해서 또 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본인을 위해서 무엇보다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뻐진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아 내가 진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여행가 맨날 건강 얘기만 네. 하잖아요. 그것처럼 조금 혹시 체중이 넘친다 하시면 요즘은 미니멀리즘을 어떤 그런 물건만 하는 게 아니라 살도 사람에게도 네, 미니멀리즘도 하시고 또 생각이 너무 넘쳐서 자꾸 인상 쓰게 된다 이런 생각도 좀 덜어내시고 따님을 위해서도 좋지만 우리 천사님 본인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조금은 좀 관리도 해주시고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네가 그랬잖아 엄마 예쁘게 하라며 하면서 좀 예쁜 거 옷도 좀 사시고 네 거 안 사고 엄마 거 산다 네. 하면서 본인을 좀 아끼고 사랑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힘내세요. 맞아요. 아유 쉽지 네. 않죠. 아유 어렵죠. 네. 저도 한번 충격받은 게 아이가 네. 한번 아이는 다 보고 있으니까 어느 날 네. 그냥 집에서 입던 옷을 입고 나가는데 엄마 왜 잠옷을 입고 나가? 이러는 것부터 어머 얘는 다 보고 있구나 그러다가 언제 예. 한번 또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집 앞에서 그 이웃분이 막 이렇게 가만히 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랬더니 어머 할머니신 줄 알고 어머 막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그건 너무 했어요. 그때 좀 충격받았어요. 아 내가 그 정도인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좀 꾸미고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그게 버릇이 되니까 또 생얼 진짜 예쁜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후줄근하게 나왔더니 막 이렇게 맞아.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다음부터는 좀 신경을 썼더니 아이도 좋아하기도 하고 예. 저도 좀 리프레시가 되더라고요. 예, 예. 맞아요. 쉽지는 않죠. 네 쉽지는 않지만 네. 우리 천사님 본인을 위해서 화이팅
파이팅입니다. 네. 네. 2680님이요. 딸아이 키우기가 정신적으로 힘든다고. 아들은 교우관계가 좋아서 걱정할 게 없대요. 근데 딸은 생각이 좀 많고 내성적이라 친구들과의 관계를 어려워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들은 뭐 친구들이 놀고 있는 걸 보면 아 저기에 내가 있어야 재밌을 텐데 이러는데 딸은 나만 빼고 놀고 있네.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래요. 아는 척 해보라고 해도 숨기만 하는데 엄마인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물어봐 주셨어요. 아이고 굉장히 좀 물론 다 개인차가 있으니까 아기들이 아주 좀 소심하고 소극적인 그런 따님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슬픈 거예요. 소심하고 소극적인 건 괜찮은데 나만 빼고 놀고 있네. 똑같은 현상인데도 형은 나도 가야지 하고 뛰어가는데 나만 빼고 놀고 있네.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왜 나한텐 연락 안 했지? 이런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따님한테 약간의 좀 거절감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거절감이 있었고 그래서 저도 좀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저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 식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절감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현상에서 건강하려면 야 나도 같이 놀아 또는 이런 마음이 든다면 야 왜 나만 뺐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차라리 얘기라던가. 예, 근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처럼 거절감이 있는 사람들은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지? 더 나가선 내가 싫어졌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엄마가 좀 아이한테 그런 혹시 거절감이 있는지 그리고 왜 생겼는지 그리고 그걸 좀 회복할 수 있게끔 좀 자존감을 세워주고 조금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좀 아 그렇지 않구나 성취하고 그렇지 않네 라는 걸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조금 억지로라도 좀 만들어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어리니까 자꾸 그런 기회를 많이 맛보다 보면 좀 나아질 것 같거든요. 예. 옆에서 이렇게 북돋아주면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그렇죠. 같네요. 그렇죠. 예. 아 이거 저도 참 궁금한데 네. 흡스77님이 아이가 한 번 말해도 두 번 말해도 계속 안 듣고 딴짓하면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화를 내버린다고 화 많이들 내시 예. 너무 미안하다 싶을 정도로 화를 내는데 이렇게 주체할 수가 없대요. 어떻게 컨트롤을 해야 하냐고. 아 이거 정말 속상하죠. 공감가죠. 네, 그야말로 욱하는 엄마인데 이거는 좀 심각한 거예요. 일단 화를 내면 내 아이한테 그 어떤 유익도 없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관계만 나빠지거든요. 그리고 화를 낸다고 해서 절대 이 아이가 행동을 제대로 해야지. 아, 우리 엄마가 화났네. 이러지 않고 어릴 때는 화내면 그 화가 무서워서 잠깐 하는 듯하지만 그건 결코 고쳐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든데 화를 낸다 이러면 아이들이 그때쯤엔 사춘기도 오고 이러면 무서워도 안 하죠. 그때는 또 시작이네. 요즘 애들이 사춘기 아이들 아주 정말 무서운 애들 친구들끼리 막 엄마 아빠 막 욕하듯이 그런 아이들도 되게 많다고 하거든요. 관계만 나빠지고 전혀 좋아질 수 없는 거니까 아이에게 화는 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가 났는데 어떡해요. 화날 때는 아 정말 저는 참을 인자는 부모들이 써놔야 되는 거고 저도 아 정말 도장이 따로 없다 덧닦는 것 같다 대못이 있으면 내 넓적다리 이거는 과부가 아니라 부모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할 정도로 화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날 때는 일단 잠깐 시간과 거리를 두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화가 절대 이한테는 지금 내면 이한테는 그 어떤 유익도 없고 오히려 아이한테 굉장히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무조건 떠나세요. 그 자리를. 그리고 잠깐 시간을 두세요. 떠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속으로 1, 2, 3, 열을 세세요. 열을 그냥 세세요. 견뎌야 합니다. 네. 그러면 희한하게 아주 큰 감정들은 조금 수그러들거든요. 그리고 10분 정도 지나면 아무리 화가 났어도 조금 누그러들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피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한 번, 두 번 말해도 계속 안 듣고 딴짓하는데 화낸다고 결코 듣지 않아요. 맞아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좀 뭔가 오히려 화보다 아주 톤을 바꿔서 진지하게 딱 이름을 부르는 거죠. 어. 하선아. 네. 이렇게. 예. 엄마 좀 봐봐. 아. 네. 딱 눈높이. 오, 예. 이게 더 무섭다. 아, 와, 말을 들을 것 같아요. 그 애는 깜짝 놀라고 그것만 하니까.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화냈던 것만.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예. 아, 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예. 저희 아이는 화는 안 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 막 참고 있잖아요. 엄마 표정이 왜 그래요?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맞아요. 다 알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애를 다 알아. 저한테도. 네. 엄마 화났어요? 아니요, 화 안 났어요. 엄마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 화 안 났다고. 네. 아니, 엄마 좀 이상하게 돼. 화 안 났다고! 결국 화를 낼 때까지 그걸 물어보는데 아. 그렇기 때문에 진솔해야 돼요. 아. 어, 엄마 정말 화났어. 어. 화를 그런 화로만 표현하지 말고요. 화라는 감정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화는 누구나 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러니까 어 엄마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났어. 그래서 저는 그렇게도 얘기해요. 엄마 정말 화나서 너 진짜 한 대 세게 때려주고도 싶어. 어. 근데 그러면 안 되니까 엄마 잠깐 시간 좀 필요해. 엄마 좀 놔둬. 엄마가 조금 시간 지나고 괜찮아지면 갈게. 엄마 정말 기분 나빠. 너무 기분이 안 좋아. 이런 식으로 엄마 너무 실망했어. 이렇게 말로 다 표현하거든요. 그게 오히려 아이한테 더 먹히더라고요. 네. 폭력적인 상황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화 안 났다니까 하지 마시고 약 물지 마시고 그냥 엄마 너무 화가 났어. 엄마도 당연히 화나. 이렇게 좀 엄마 생각해 볼게. 좀 이따 얘기하자. 이렇게요. 맞아. 진짜 한 대 네. 때리고 싶지만 정말 참거든요. 네네. 그거 말로는 다 표현해도 돼요. 말로는 다 하세요. 화만 그 감정만 안 실으시면 됩니다. 네. 아, 너무 좋은 방법이네. 해봐야겠어요. 예예. 예. 소소소희아님이 저는 둘째 임신 중이라고 첫째 육아휴직하고 복귀 3개월 만에 둘째가 생겼는데 진급에서도 밀려났고 둘째 낳고 복귀를 못할 것 같고 경단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우울하다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실 것 같아요. 아, 정말 그럴 거예요. 진짜 경단녀 들 많잖아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근데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아이 보는데 참 적합하다. 그러면은 잠깐 경단녀 되시더라도 아이들은 사실 그 주 양육자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누구보다 엄마가 되면 제일 좋겠죠. 그러면은 엄마가 그냥 조금 몇 년 희생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요즘은 뭐 60, 70세대가 아니라 정말 100세 시대를 바라보니까 분명히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좀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곱하기 자기 나이에 0.7, 0.6 뭐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0.7, 0.8이구나. 네. 그러니까 아이 키우기에 별로 스트레스 안 받고 괜찮으시다 하면 제일 중요한 아이들의 골든타임이니까 그때를 위해서 몇 년만 희생하시고 그렇지 않다. 애 키우는데 난 정말 미칠 것 같다. 화가 나고 스트레스 그것도 체질이죠. 나고. 네. 너무 당연히 다를 수 있어요. 내 남편이 더 잘 키우네? 하면 남편이 잠깐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다른 분들께 혹시 친척이나 또는 아니면 내 월급을 다 주는 한이 있어도 도움받을 만한 분을 좀 도움을 받고 일을 하시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육아는 질적으로가 중요하니까 아이랑 24시간 같이 있으면서 막 화나고 스트레스 받고 엄마도 힘들고 아이도 서로 안 좋죠. 힘든 것보다는 일터에 나와서 일하시고 돈 버시고 그리고 딱 그 집에 오는 시간에 그 몇 시간은 아이들하고 아주 질적으로 좋은 시간에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일하셔도 되고 네 잠깐 쉬시고 일하셔도 되고 아니면 육아해보시고 첫째도 키워보셨으니까 육아해보시고 아 괜찮다 하면 육아를 위해서 몇 년만 잠깐 쉬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아빠들이 들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맞아요. 아빠 중에 이런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요즘 진짜 아빠들 육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많이 네. 해야죠. 다 같이. 예. 이1호님이 어릴 땐 참 순했던 아들이 이제 그 무섭다는 중2병에 걸렸는데
가끔 엄마인 저를 무시할 때가 있다고. 엄마 이거 모르잖아. 아빠 알던데. 엄마 공부 못했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네. 기분이 나쁘지만 화를 내기엔 또 애매해서 참는데 더 크면 더 무시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어떻게 아. 대화를 하면 좋을까요? 하셨네요. 아, 참 맞아요. 그럴 때 이럴 때도 제가 이렇게 육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일 잘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진솔이거든요. 이럴 때도 진솔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에 우리 딸들이 엄마 중고등학교 때 공부 진짜 안 했고 그래서 못했어. 근데도 물론 행복은 한데 엄마는 연예인이 됐고 운 좋게 이렇게 됐지만 공부를 좀 해서 좀 더 니네가 딱 지금 뭔가 정확한 진로를 결정을 안 했다면 공부를 조금 더 해두면 좀 선택의 폭은 넓어질 거야. 이런 얘기는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이로님도 정말 공부를 만약에 못하셨으면 그래 못했다 어쩔래 그러니까 넌 잘하란 말이야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너무 네. 와닿네요. 너 아이고 네 새끼라고 그랬어. 새끼죠 새끼들 네 자녀들한테 네가 엄마 무시 안 당하려면 넌 공부 좀 해야겠네 해서 공부하라고 얘기하셔도 좋고 그래 맞아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고 또 그런데 암만 그래도 엄만 널 낳아줬고 널 키우고 널 누구보다 제일 사랑하고 엄마로서 너를 가르치고 해야 돼. 근데 네가 이렇게 나오는 건 엄마가 굉장히 속상하고 그냥 표현을 다 하시면 돼요. 그러네요. 생각이 아니라 감정을. 처참해. 비참하고. 그리고 네가 날 무시하는 것 같아서 슬퍼져. 이렇게 솔직히 한번 말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깨달을 것 같아요. 놀라겠죠. 그래서 항상 대화할 때 생각을 대화하는 것보다 뭔가 좀 진짜 진지한 대화를 해야 된다면 가서 딱 엄마는 죽고 싶어. 이렇게 강하게. 뭐 진짜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으니까. 네. 엄마는 너무 비참해. 이러면 아이들이 깜짝 놀라요. 야, 너 말을 왜 그따위래? 이렇게 하면 애들이 반항심이 생길 것 같아요. 바로 자기한테 뭔가가 공격적인 게 느껴지니까 안 그러는데 그냥 그렇게 딱 나의 감정을 얘기하고 그리고 엄마 눈에 보였던 팩트들 네가 이러이러한 말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걔 마음과 생각까지 어수마지 마시고 지레짐작하지 마시고 행동만 그 팩트들만 말씀을 해주시면 반성을 할 거예요. 이건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크게 하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금방 갔네요. 예, 세상에. 예. 우리 광고 듣고 와서 끝인사 나눌게요. 벌써. 네. 박하선의 시네타운 배우 신혜라 씨와 함께 시네맘 카페 꾸며드렸습니다. 아 오늘 너무 짧네요 정말. 아 글쎄 말이야 이렇게 아니 이렇게 그냥 육아 방송처럼 하다가도 되는 건지. 이게 한 코너였는데 너무 이게 뭐 뺄 질문이 없었어요. 근데 네네. 너무 진솔한 감정으로 사실만을 얘기를 해라. 예. 너무 좋은 팁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추천해주고 싶은 뭐 영화가 있다면 또 하나 해주세요. 아무래도 영화 방송이니까. 아 그렇죠. 하나 하고 가야겠죠. 네. 아 저는 About Time 너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아무리 좋은 영화도 저는 한 번 보고 그 다음엔 또 안 봐요. 새로운 영화들이 많은. 그러니까 네. 근데 여기 나오려고 한번 짧게 20분 정도 더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그 대사 아 맞아 이거 좋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를 항상 함께 시간 여행을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멋진 여행을 즐기는 것뿐이다 하는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 아빠가 돌아가신 아빠가 과거로 갔을 때 너 그냥 일상을 하루를 살아봐라. 그리고 다시 그 하루를 시작해서 네가 찌푸렸던 그런 인상이 아니고 그런 반응이 아니고 다른 반응을 네가 즐겁게 멋지게 한번 살아보아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주인공이 그렇게 해보거든요. 똑같은 하루를 그냥 살 때는 막 인상을 찌푸렸는데 아빠 말대로 다시 돌아가서 살 때는 자기가 벌어지는 일들에서 유머를 끌어내고 미소를 끌어내고 했더니 주위가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면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About Time 추천해드리고 네. 싶어요. 네. 아, 네. 우리 또 마지막 끝인사랑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의 예. 끝곡은 신혜라 씨의 신청곡입니다. 영화 레미제라블에서 앤 해세이가 부른 I Dream a Dream이에요. 네. 신청하신 이유가 있다면? 아, 너무너무 멋져요. 맞아요. 네, 이 곡도 나올 때 그 상황도 너무 멋지고요. 그냥 이 곡 자체만으로 너무 좋은 거 네,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끝인사도 함께 해주세요. 네. 하고 싶은 거 여러분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네, 너무 잘 봤어요. And the song was exciting. 에러.